안녕하십니까. 호림TV의 황호림입니다. 오늘은 비도 내리고 만두 생각이 나서 만두의 고장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에 와 있습니다. 이 나무가 바로 조도만두입니다. 1983년에 전남대학교 이명탁 교수와 이정석 교수가 발견한 나무로 조도에 자라는 만두를 닮은 나무라 해서 조도만두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6월에서 8월경에 꽃이 피게 되는데 9월 달에 열매가 익으면 마치 만두 속살이 터지듯 붉은 종자가 드러나서 상당히 매혹적입니다. 보시죠.